자, 랜덤 타워 디펜스 1.76 버전. 네. 가볼게요. 하드 모드 3배속. 아, 그만 찍어요. 스카우트 2마리다. 와우. 아, 그만 찍어. 동맹 끊었는데 왜 보이는 거지? 상대가 나한테 동맹하고 해서 그런가? 아, 주황색 진짜. 마린, 대검타워. 하필 여기서 울트라 나왔네. 주황님은 가도 될것 같은데. 2단계 깨고 안 가시네. 드라군 2마리. 1단계 개인 미션 갈 준비 할게요. 이번 라운드 끝나고. 가자. 잡았죠? 네. 보라님 놓쳤어. 개울받겠다. 아무래도 얘네 두 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검타워랑 표창타워 이쪽에 있어가지고 사거리가 짧잖아. 뭐가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단 여섯 개예요. 이렇게 여섯 개. 필요한 게 아무래도 두 마리가 필요한데, 뮤탈리스크랑 히드라. 네, 그 두 마리만 나오면 되네요. 뮤탈 히드라. 또 레이스야? 또 드래곤이야? 그 여자. 저그 유닛아 빨리 나오렴. 그 남자? 그 여자 나왔네. 그 남자? 에이,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 벌써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나 그거 뭐야, 나 두 마리 줘 빨리. 뮤탈이랑 히드라 내놔. 벌쳐 줄게. 그 남자, 그 남자. 아, 뭐야, 그 여자. 네 마리나 그 여자야. 아, 정말. 그나저나 1단계 개인 미션 나 엄청 늦게 했네. 충격받아서 그래요. 예, 그 여자가 계속 네 마리나 나와가지고 충격받았어. 히드라 나왔다. 오케이. 뮤탈만 나오면 되죠. 그 남자. 아, 이 남자 말고. 그래, 이 남자. 이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레어 타워인. 근데 이 남자가 그 남자랑 다르잖아요. 얘는 듀란이고. 예. 형태만 똑같이 생겼지. 다른 남자야. 오케이, 나왔다. 오케이, 그 남자도 나왔고요. 레이스 바꾸고 벌쳐 여기다 바꿀게요. 마린 여기도 바꾸고 폭발 타워. 네. 가고 가고 바꾸고 바꾸고요, 바꾸고요. 그리고 탱크 바꾸고 그 남자 바꾸고 언럭키 세븐 됐죠. 자, 골리안 여기 두 개 있어요. 대박인데? 나 타워 더 지어볼게요. 바꾸고 바꾸고 뮤탈 탱크 없죠.
자, 일단 이거 타워 두개 바꾼 다음에 2단계 갈게. 2단계. 2단계 게임 미션 바로 가고, 원하는 레어 타워는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레어 타워 하나만, 여기 중복되는 거, 이 중에서 하나만 더 뜨는 거 보고,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가고요. 바꾸고, 폭발 타워 바꾸고, 아예 안 나왔네. 히드라. 벌쳐, 없죠. 아, 레어 타워 중복되는 거 하나 더 떠야 되는데. 그래야 원하는 레어 타워 들어갈 텐데. 레이스, 바꿔. 오케이, 나왔다. 제발 중복되는 거 떠라.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촉수 타워, 바로 갈게요. 촉수 타워, 들어가고. 타워 지을 때, 지나갈 때 지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타워가 파괴될 수도 있어요. 지금 짓습니다. 지금 짓고 바꿔볼게요. 하나, 둘. 일단 학살이를 일단 바꿀게요. 바꾸고 야마토 타워 나왔네. 야마토 타워 공격 두 번씩 나가니까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야마토 타워 업그레이드 해주고, 라인 정리는 우리 폭풍이가 알아서 해줄 거고, 야마토는 네, 보스들 잘 잡아주겠죠. 유니크 한 번에 3개.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만드셨네. 2단계 쿨타임 끝났고, 1단계도 곧 있으면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2단계, 1단계 동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끝날 때 됐는데. 됐다. 1단계, 2단계 동시에 가고, 업그레이드. 가스를 너무 조금 받는 것 같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 20가스 두번 받고 100가스 한번 받았네. 오, 좋아. 나이스. 방금 나이스. 25업. 이 정도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3단계. 25업이면 잡을 것 같은데. 데미지가 3200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볼게요. 25업으로. 3단계 시도. 가자.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오버했나? 됐네. 25업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유니크는 한두개 정도? 중복 안 되는 거 있어도. 와우, 야마토 타워 되게 좋아졌어요. 두 번씩 쏘니까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배우자 바꿔. 빠르게 빠르게 가자. 1, 2, 3단계 동시에 쿨타임 맞춰놓을까요? 맞춰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맞춰놔야 되겠다. 1, 2, 3단계 동시에 갈수 있도록. 1단계, 2단계 끝났고요. 동시에 가기 위해서 맞춰놓을게요. 안 맞추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긴 한데, 예, 맞춰놓으면은 훨씬 편하잖아요. 바로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벌쳐. 레이스. 레이스 없네. 노말 타워 하나도 없네요. 매직 타워도 없고. 3단계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나? 됐다, 끝났다. 자, 가볼게요. 1, 2, 3단계 동시에 가줍니다. 동시에 갔는데 못 잡으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되는데. 잡았죠? 아, 나 노말 타워가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뭐야? 못 잡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요.
골리앗 바꿔. 어, 폭풍이 두 마리다. 바로 갑니다. 에픽. 아, 근데 라인 정리하는 거면 폭풍이가 정말 좋은데. 일단 바꿔보자. 어우, 라인 정리하는 거 나왔네. 지옥불도 괜찮아요. 라인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 15원만 해놓자. 딱 15원만 해놓고 라인 정리용으로 15원까지만 바꾸고. 없네요. 없어요. 노말타워 없나? 노말타워도 없고. 원하는 레어타워는 얘네 중에서 중복된 하나 뜨면은 예, 그때 갈 거고요. 라인 절대 안 뚫려? 그러겠네. 핵타워 나왔네. 폭풍에다가 절대 안 뚫리겠다. 777 유니크 7개 레어 7개 매직 7개 1,2,3단계 갑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많이 해놓은 편이 아니라서 라인이 절대 안 뚫리는 건 아니고 나중에 뚫릴 수도 있긴 한데 20단계에서는 안 뚫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 레어 나왔다. 어? 여기 레어 한 마리 또 나왔네. 원하는 레어 타워 가야 되나? 일단 하나 바꿔보자. 폭격이? 폭격이 좋죠. 야마토랑 같이 업글되니까 아주 좋죠. 이러면 라인 뚫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나도 777 갈까? 히든미션 에픽. 잠깐 빔소드 들어가는 게 낫겠죠. 빔소드 들어갈게요. 오, 미사일 타워 바꾸도록 하겠을... 아니다, 777 갈까? 바꿀까? 777 갈까? 아이, 777 가자. 그래, 안 바꿀게요. 네. 777 한번 가면서 네, 유니크 7개, 레어 7개, 매직 7개 해서 에픽 선택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부러 안 바꾸는 거예요. 못 봐서 안 바꾸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 얼른 유니크 7개부터 빨리 만들어야 돼. 24라운드 1,2,3단계 가고요. 뮤탈 바꿔. 울트라 없어? 마린 있죠. 바꿔. 바꾸고 플레임타워 나왔네. 블러드타워 폭발타워 없어요. 폭발타워 있고 그 여자 있고. 오케이, 플레임 바꾸고요. 어! 폭격이 두 마리다. 나이스 샷. 라인 정리하는 거 더 쉬워지겠는데 이러면은. 예, 폭격이도 라인 정리하는 용 중에서 괜찮잖아요. 유닛 중에서. 그러니까 폭풍 다음으로 아마 폭격이가 좋을 거예요. 라인 정리하는 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해본 결과. 예. 그 남자 없죠. 유니크 현재 지금 5개. 얼른 7개 만들어야지. 파랑님은 지금 학살이 그냥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6유니크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업적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여자 없고. 아, 잘못 칠 뻔했어. 아! 아! 타워 터졌어요. 100원 날라갔어요. 이래서 지을 때, 지나갈 때 지으면 안 되는데. 자주 말을 했는데 내가 씨, 그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젠장할. 그 남자 있었잖아. 바꿔. 어? 바꿔. 어, 폭격이 세 마리. 나이스. 나이스 샷. 폭격이는 바꾸면 안 되겠다. 그, 유니크, 원하는 유니크. 아니, 원하는 에픽 만들면은, 야마토 타워 골라가지고
얘 없앤 다음에 아 여, 얘를 여기로 바꾼 다음에 에픽으로 여기로 바꾸고 그다음 여기다 야마토 예 하면 되겠네요. 물론 아직 만들질 못했기 때문에 얼른 빨리 만들어야 돼요.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나? 안 해도 되겠죠? 폭격이 세 마리 있으니까. 유니크 폭격. 어, 좋아. 나이스. 1, 2, 3, 4, 5, 6, 7, 7개. 얘도 포함되는 거죠? 복주머니도. 복주머니도 포함되겠지. 아군도 운이다. 그 유니크 업적도 되니까. 네. 포함되는 걸 거예요. 이제는 레어 7개를 만들도록 할게요. 바꾸고, 히드라 없죠. 히드라가 없네. 히드라 생겼다. 오케이. 그여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레어부터 일단 빨리 만들어야 돼, 7개. 5레어. 레어 2개 더 만들어야 돼요. 2개만 더 만들면 돼. 원하는 레어 들어가고. 1, 2, 3단계 가자. 이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린, 드라군, 얘 바꾸고, 얘 바꾸고. 레어 지금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매직은 7개 금방 만들죠. 네. 누구 있지, 누구? 레이스. 정말 누가 있는지. 너무 타워가 많아가지고 헷갈리네. 레이스 바꾸고, 울트라 바꾸, 울트라 못 바꾸네. 매직이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개만 더 만들면 돼요, 두 개만. 두 개는 금방 만들죠. 네. 두 개는 금방 만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근데 좀 흘리나? 라이프 조금 깎이네. 얼른 만들자, 빨리. 두 개만 더 만들면 되니까. 마린 나왔고요, 오케이. 벌처 없어? 아, 벌처 없네. 하나만 더 만들자, 하나만. 하나 남았어요. 이분 뽑으셨나? 아, 뽑으셨네. 유니크 부자네. 복주머니 팔어. 복주머니 안 팔고 뭐해. 복주머니 팔면 되지. 라이프 여기서 한몇개 잃어도 돼요. 어차피 라이프 많아가지고 흘려도 돼. 이번에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레이스. 오케이. 에픽 시민 만들었고요. 1, 2, 3단계 끝났는데 에픽 시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얘 바꾸고 골리앗 바꿔. 어? 3미사일? 아, 그럼 여기다가 못 바꿀 것 같은데. 얘는 일단 하나 팔게요. 바꿔보자. 아, 수리검 나왔어. 아. 야마토로 갈게요, 야마토. 원하는 거. 아니면 좀더 보고 갈까? 아, 얘또 나왔어? 야마토 갈게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기다 야마토 하나 지어놓으면은 될 거예요. 50업 정도까지만 해놓자. 50업 못하네. 돈이 모자라가지고. 타워를 더 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레어 타워 더 지을까? 1, 2, 3단계 나 너무 늦게 했다.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타워 조금 더 지어볼게요. 욕심 좀 부려볼게요. 아, 근데 레어 타워가 같은 애가 안 뜨네. 욕심 부렸더니. 젠장할. 괜히 욕심 부렸네. 아. 그래도 클리어는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이즈 보니까. 다크. 안 나와. 아, 정말. 폭발타워 드라군 조금만 더 지어볼까? 아, 복주머니 떴어요. 아, 나 정말 미치겠다. 이거 타워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얘 바꾸고 폭풍이 나왔네. 레어타워, 원하는 레어타워는 광자랑 촉수 들어갈게요. 네, 광자 촉수. 아, 세 마리 들어갈 수 있지? 광자 촉수 들어가. 광자 촉수. 어, 폭격이 나왔다. 나이스. 촉수 바꿔볼게요. 과연. 아, 저거 나왔네. 원하는 유니크 히든 미션 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 38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늦었고, 마지막 하나는 빔소드로 갑니다. 가자. 과연! 아, 히드라 나왔어. 아, 절벽 가야 되겠죠, 이제. 네. 됐다. 그만. 어, 그리고 일단은 팔 거를 이제 다 팔아 볼게요. 지금 미네랄 보세요. 미네랄 엄청 많아. 가스가 얼마야? 야마토에 올인해야 돼요. 88억. 오케이. 이거는 거의 무조건 깼죠. 와우. 클리어 완료. 이분 어떻게 되려나? 저 승리됐고요. 바꿔볼게요. 아예 저렇게 나왔네. 이분도 깼네요. 예. 학살이 두 마리에다가 뭐 여왕에다가 여왕 두 마리, 뭐 핵타워 등등. 예. 수고하셨습니다.